원장님,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450, CRP 수치가 13, ESR 수치는 100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치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정상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요즘은 혈액 검사지를 보면은 한글로도 나온 병원이 있어요. 그런 어.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네.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은 영어로 류마토이드 팩터 또는 RF 이게 두 글자로 써 있기도 합니다. 네. 보통 정상 범위는 0에서 15까지입니다. 아, 그럼 이분은 지금 어우, 450이니까 30배가 넘는 거니까 그러네요.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통 류마티스 인자가 좀 나왔다 하신 분들이 80, 그렇죠. 90 나오거나 좀 많이 나왔다 싶은 분들이 150, 160 이런데 네네. 450이 나왔다고 아우. 하시, 이분이 지금 그 혈액 검사표를 저한테 직접 올려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450이라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450이 맞다면은 높은 거예요. 예. 15까지가 정상이니까요. 그 네. 다음에 CRP 수치는 급성 C 반응성 단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세 글자로 CRP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정상 범위가 0.5까지인데 단위에 따라서요. 5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단위 10 단위로 차이가 나기 아, 때문에 네네. 0.5로 돼 있는 단위도 있고 10배인 5로 단위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중에 13으로 된거 보면은 아마 5까지가 정상 범위인 상태에서 13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두 올라간 배 거네요. 이상 더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ESR 수치는 적혈구 침강 속도라 그래서 CRP하고 같이 보는 염증 수치인데 네. 요거는 20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100이니까 5배가 높죠. 그럼 이분은 지금 류마티스 인자 450, CRP는 13, ESR은 100. 전반적으로 좀 높은 높은 수치네요. 상태예요. 3배,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예. 적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요. 항체나 인자 수치는 높은데, 류마티스 인자는 높은데 증상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인자는 낮은데 굉장히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염증이 많을 때는 일단 아픈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류마티스 인자는 그거랑 상관없이 높아도 안 아플 수 있고 낮은데도 류마티스 인자는 낮은데 오히려 더 아플 아플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CRP, ESR이 높기 때문에 관절은 일단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플 가능성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군요. 류마티스 인자를 낮추고요. 네. 염증 수치도 내리는 쪽으로 치료를 지금 잘 하셔야 되는 아, 상태예요. 왜냐면 그대로 놔두면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